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재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무더운 여름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새 지붕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선뜻 철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부인과 단둘이 사는 이기종 씨. 지난 1970년 새마을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30도를 넘는 찜통 더위에 슬레이트 지붕은 아주 취약합니다. 기초가 약한 초가 지붕 위에 대충 슬레이트를 얹었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험도 높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그 추우니까 이 기름도 떼지만 또 연탄을 일부 떼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여름에는 이제 더우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죠. 도저히 안에서 더워서 힘들다니까. 방산으로 가쁘고. 여기에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권장하고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가구당 240만 원의 철거 비용이 전부입니다. 지붕을 철거하고 새 지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시골 살림에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초과 지붕을 걷어내고 쓰레트를 잃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엄청나고 다시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게 설령 암이 걸려 죽을지라도 그냥 이대로 살다 죽자. 하지만 매년 자치단체의 쥐꼬리 같은 예산으로는 철거 비용에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히 좀 추진 의지를 밝혀서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이 한 40% 지원됩니다만은 나머지 지방비인데 정부 지원 사업을 좀 늘려서 50%, 60%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천 지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가옥이나 건물만 모두 2만여 동. 부족한 지원 예산과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